세계 정상 못 어울리 없습니다. 국내 화장품 1세대 한국의 토종 화장품, 한때 세계 100대 화장품 안에도 들었던 참전. 기초 화장품만으로 대기업을 뛰어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기업 빛나무 유명 브랜드에서 수컴체이 들어와도, 왜냐면 이제 태우가 그때 당시에는 업계 최고 대우였고.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참전의 창업자 김광석 회장. 오늘의 주인공 김광석 사장. 그의 회사 로비에 들어서면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IMF 외환위기 시절 그는 성공 신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어이, 청개구리, 남들이 말이야 나보고 널 닮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때 국내 3대 화장품 업체 중 하나였던 참존 화장품의 총수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주식회사의 법인의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잘 알려면 집도 있고 그 기도만 해야 되니까 사회를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 집도 얻어주고 돈도 따라라. 본인들만의 어떤 뭐 총기죠. 한때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회장님의 추락. 꿈꾸고 도전하고 이루어내겠습니다. 참전의 역사는 이제부터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이 뜨거웠던 2015년 총 연매출 2조 원이 예상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11구역에 자리한 화장품 매장은 그 중에서도 노른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그룹에서는 참존이 유일하게 최종 낙찰됐습니다. 참존은 이번 사업권 획득으로 유통 부문을 강화하고 중소 중견기업으로서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낙찰에 성공한 것도 화제였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참존이 써낸 입찰가였습니다. 2천억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고, 사실 누가 2천억을 낼 거라고 생각을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지고 나서 다들 좀 놀랐고, 솔직히 자기네 그때 연매출이 600억, 700억인데 2천억을 써냈다는 거는 그 몇 배라고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높게 쓰냐, 그렇게 쓰면은 우리 그 손해지 않냐 그랬더니 뭐 별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참전이 타사보다 무려 800억 원 이상 높게 쓴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1회에 이제 6개월치 임차료 277억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채권에서 이거 끊으러 갔더니 보증금 채권에서 아니 다른 때보다 뭐 100억, 200억을 더 썼다는 이해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800억, 1000억을 더 쓰냐. 오직은 보증금 채권 안 끊어져요. 인천공항 면세점 3기 사업자 가운데 유일한 중견기업이었던 참존이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권 박탈과 함께 인천공항공사에 이미 납부한 보증금 102억 원을 눈앞에서 날렸습니다. 그런데 참존 내부에서 정한 면세점 응찰가는 2천억 원대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의 분석을 토대로 결정한 응찰가는 1,300억 원대. 왜 그 금액을 갑자기 올렸을까? 그건 회장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오너 아닌 이상 누가 결정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귀신 올리지 않는 이상 진짜. 최종 입찰가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입찰 날 아침에 금액이 변경이 됐다. 당일날 아침에요? 네. 변경된 이유는 회장님이 그 입찰을 하는데 가는 곳에 연락이 와서. 2015년 1월 29일 면세점 입찰 담당자가 1,300억 원대 입찰가를 제출하던 날 회장님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김 회장이 입찰가를 바꾸라는 말과 함께 구체적인 액수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정확히 2,032억이라든지 정확한 금액을 지정해서 해줬기 때문에 이건 따라야 되는 지시상 어쩔 수 없는.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지시를 두고 사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 회장님이 뭐 교회에 가셔서 그 금액을 뭐 생각해내셨다 아니면 뭐 계시받으셨다. 꿈의 계시를 받았다고. 임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